야구광 이재용은 선수단 전원에게 금일봉과 갤럭시 탭을 뿌린 적이 있는데요. 2011년 7월 29일 삼성 대 LG의 시합을 집에서 지켜보던 이재용은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LG가 기업 차원에서 삼성 도발 플랜카드를 걸었던 것. 이에 빡친 이재용은 자녀와 함께 경기장으로 출동했고 5회에 4안타를 몰아치며 동점을 만들더니 6회에는 박성민의 결승타로 역전. 그렇게 4대2로 이긴 삼성 선수단에게 이재용은 금일봉과 최신형 갤럭시 탭을 뿌렸죠. 이 장면은 TV 중계에 고스란히 노출되며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끌었고 주요 포털에서는 이재용이 인기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 기세를 몰아 삼성 라이온즈는 그 해부터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을 따냈다고 합니다.